이러면 예 역시나 대장전의 그 대결 듀얼킹 팀의 중견 선수 카리스마 선수도 네 마무리가 됐고 대장인 아이러브아스 선수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아이러브아스 선수가 이제 대장으로 출격을 하게 되겠는데요. 확실히 유리한 쪽은 아이러브아스 선수가 유리합니다. 덱을 세 가지 쓸 수 있는 상황에서 모래킹 선수는 덱 두 가지가 남아있고요. 또 네.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먼저 꺼내져 있는 저 누조스 기사의 카운터로 이제 덱을 꺼내면 된단 말이죠. 예. 어떤 덱을 꺼낼 수 있을지 상황을 살펴보면은 드루이드 사냥꾼 주술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역시나 이제 이 누조스 도적을 아 누조스 기사죠. 누조스 기사를 좀 카운터 칠 수 있는 덱이 있을까요? 가져온 덱이 굉장히 무난한 덱이에요. 지금 아이러브하스 선수가 드루이드 사냥꾼 주술사인데 네. 주술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박밀전사 빼고는 지금 거의 상성상 무상성이라고 불릴 정도의 덱이라서 예. 지금 꺼내게 됐을 때에는 오히려 지금 모래킹 선수가 가지고 있는 전사 이전에 빨리 사용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주고 모래킹 선수가 전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아이러브아스 선수가 사냥꾼으로 맞받아치는 좀 그런 그림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고 그렇죠. 여기에서 오히려 주술사가 나왔을 때 모래킹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가 필드 전개를 잘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좀 광역기로 한두 번 잘 밀어내면서 늦었을 통해서 한번 딱 필드 장악하면 그런 그림을 그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그런 운영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이번 이제 대장전의 대결로 통해서 지금 거의 3시간 가량 지금 경기로 싸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가 왔는데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이번 경기가 끝났을 경우에는 바로 오늘 방송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네. 똑같이 이렇게 한 번 더 이 경기가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8강 예.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4경기 8강 4경기 네, 되겠는데 네. 그 경기에 있어서는 다이크 다이스와 킹찬스 화이팅 네. 팀의 경기가 또 바로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새벽 1시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예, 네. 책임지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달달하게 치킨 주문하셔가지고 오늘 새벽 1시까지 저희 같이 중계 보면 되니까 예. 아, 지금요? 아, 예, 지금 시키시면 딱 될 것 같네요. 예. 한 10시쯤에 시키셔서 야식으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 준비가 또 바로 끝난 것 같은데요. 경기하면 만나고 있죠. 아, 예, 주술사 꺼내주는 아이러브아스 선수인데 예, 예상하신 대로네요. 이 경우에는 심연의 괴수만 일단 좀 빼주고 마나 헬 토템도 동전을 써서 나간다면 기사 입장에서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지금 1마나의 영혼발툭도 있기 때문에 예, 들고 가는 플레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마나 헬 토템이 동전까지 사용해서 나간 뒤에 두 장을 들어볼 수 있는 각이거든요. 여기서 영혼발툭 착용해 주고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나 헬 토템을 바로 이어서 3코스트 타이밍에 잡을 수가 없는 게 또 성기사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여기서 파멸의 예언자가 칼같이 나오는 상황밖에 없었는데 사실 기사가 술사를 상대로 1마나 2마나에 하수인이 나오지 않았다면 파멸의 예언자 던지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 타이밍에 딱 마나 헬 토템 내주게 된다면 지금 네, 굉장히 아 이득 많이 봐요.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갈 수 있죠. 이걸로는 심령 잡아주는 게 예, 괜찮아 보이겠네요. 자 말씀하신 대로 심령을 잡아주고 있고요. 여기서 모래킹 선수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상패에는 딱히 없습니다. 나간다면 울다머니 나갈 텐데요. 예. 턴을 넘겨야겠죠. 자 한 장 들어 영혼 발톱 한 장 더. 성기사는 실리마나스. 자 여기서 알도르가 나가야 할지 나가기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나갔을 때는 이제 번개와 그래도 상대가 이 알도르를 정리하기 위해 카드를 하나 소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은 괜찮거든요. 지금 마나엘 토템으로 너무 이득을 보고 있고 이 타이밍에 여기에 카드를 빼면서 그 모래킹 선수는 지금 지는 검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는 검으로 마나 헬 토템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알도르를 내주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 생각 좀 해야겠어. 근데 문제는 공격력이 1이 올라간다는 게. 올라가요. 마나 헬 토템 가능합니다. 이번 턴에 정리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럼 여우 능력을
써서 천머리 토템 혹은 천머리 토템이 안 나오더라도 나쁘진 않아요. 예. 네, 그냥 마나의 토템은 이미 두 장 뽑는 게 확정이고 그냥 나오면 이득을 보고 아니면 많은 예 그런 느낌인 거죠. 자 일단 뭐 돌발톱 토템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다음 턴에 지는 검이 있어서 확정적으로 제거를 한다고 한데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기분이 뭐 썩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이죠 이 정도면. 예. 예. 카드 두 장 들어오했고요. 자 여기서 알도르를 체력을 아껴주고 예, 이 부분은 이제 전턴에 설계를 해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고민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플레이해주는 모습이고 여기서 야수정령을 사용하면 하늘빛 비룡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도 영웅 능력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역시 나왔을 때 좋은 토템은 천벌 토템. 나올까요? 아, 안 나오네요. 돌발 톱이 굉장히 잘 나와주는데 사실 이 상황을 생각했다면 전턴에 한 대를 쳐놓고 이번 턴에 소용돌이 차 한번. 예, 토템 혼돈의 소용돌이 차 한번 그리고 본체로 한 번 더 공격을 하죠. 설마 예, 여기서 또 티리온이? 아, 알도르. 아, 예, 여기서 나오면 아이로바스 선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죠. 그렇죠. 사실 선수 입장에서 이럴 때 막 게임이 터지는 상황이 가장 예.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난 잘못하게 없는데 내가 져야 돼. 약간 이런 느낌에. 반대로 모레킹 선수가 아까 천벌의 토템을 맞아서. 알도르가 정리당했어요? 왜 이래? 예, 예.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맞습니다. 예. 자, 6코스트 턴. 우선 지는 검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있고요. 네. 계속 신병 눌러주는 플레이는 괜찮아 보이는 게 저 신병이 쌓이게 되면 상대의 토템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잘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바나스가 그냥 빈필드에 나가게 됐을 때에는 좀 무력한 면도 있고요. 번개화살 들어오고 됐습니다. 여기에선 비룡, 번개화살, 그리고 저 영혼발톱으로 타우렌 제거. 가면 타우렌까지 제거. 괜찮아 보이죠? 깔끔하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뭐 과부하 1이 걸리는 게 조금 마음에 쓸 수도 있는데 뭐 다음 턴에 불정이라든지 이런 건 상관없고 어떻게 예. 6만화이기 때문에 3코스트 2개 플레이도 가능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대로 영혼발톱 그리고 번개화살로 반지까지는 끊어줄 수 있는 상황 깔끔하네요. 그리고 손패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는 게 이게 네. 그 동전 만화의 토템 그렇죠. 이후에 그 손패 수급이 굉장히 원활했고 그 뒤에 하늘빛 비룡도 계속 손패를 순환시켜주고 있어서 손패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실바나스 여기서 나오는데 준비되어 있는 사술 이러면 시민의 개수까지 사술에 예. 야수정령을 좀 섞어주는 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제 주술사도 말씀드렸듯이 손패는 많아요. 그럼 개체수에서 이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토템골렘으로 가지 말고 야수정령으로 가면서 그 이후에 토템골렘은 좀 이득을 보는 플레이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토템골렘을 미리 냈네요. 그리고 영혼발톱으로 이렇게 냈다. 플레이는 그거네요. 결국엔 썬더블러프. 예, 다음 턴 썬더블러프 각을 좀 설계를 해놨고요. 네. 하지만 여기서 빛의 군주 라그나로스가 나오게 되면 또 어려울 텐데 늑수액으로 한번 끊고 가겠다. 지금 영혼발톱 하나 쓴 상황이라 이 영혼발톱을 깨지 않으면 못 쓴다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좀 조급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썬더블러프 내지 말고 영웅 능력을 본 다음에 천토 나오면 혼돈의 소용돌이 차 한번 써도 되고 안 나온다고 하면 그냥 번개 폭풍 이필드에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토템 확인 이후에 플레이를 좀 이끌어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굳이 여기서 썬더블러프를 먼저 사용할 필요는 없다. 네. 되겠네요. 자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할지 썬더블러프일지 아니면은 토템과 주문 카드를 섞을지. 자, 토템을 눌렀을 때는 천벌의 토템이 나와야 하는데 4분의 1입니다. 자 천벌의 토템 안 나왔어요. 그럼 번개 폭풍 쓰고 그냥 네. 불꽃의 토템에 네, 불꽃의 토템까지만 내서 필답박 해주면 괜찮아 보이겠네요. 신년의 개수는 상대의 광역기를 빼낸 이후에 필드를 복구할 수 있는 수단이라 여기서 번개 폭풍을 안 쓴다. 다음 턴에 라그나로스를 사용하겠다.
인 건가요? 예, 좀 의외네요. 예. 자, 근데... 이쪽에서 라그나로스에. 자, 빛의 군주 먼저 나가나요? 여기서 사술 한 장 나머지 더 빼겠다. 빛의 군주 라그나로스가 나가게 되면 아이로바스 선수 입장에서 그냥 썬더블러프에 불토대고 영웅 능력으로 필드 제압할 수가 있고요. 하필이면 여기서 잘못 맞았죠. 사술은 네. 상대의 티리온 같은 하수인들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라그나로스에 쓰긴 어렵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11짜리 신병을 잡고 말라그? 말라그를 간다? 예, 그쪽이 술사 입장에선 더 괜찮을 수가 있는데 아직 광평을 못 뺐어요. 혹은 여기서 그냥 불꽃의 토템과 혼돈의 소용돌이 차원문을 이용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아마 그거 같네요. 필드 위에 하수인으로 라그나로스랑 교환을 해주고 자신이 라그나로스를 내겠다 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오히려 단일 개체가 하나가 큰 게 나가버리면 상대가 여기에 평등을 쓰기 어렵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꽃의 토템 내고 혼돈의 소용돌이 차원문 하는 판단도 예, 네.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자, 여기 나오는 트로그 이런 야정 쓸만한데요? 예. 예. 한 번도 아끼나요, 광평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야정을 통해서 광평을 유도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 모래킹 선수 좀 모래킹 선수도 일단 좀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체력이 29까지 회복되고 있고요. 여기서 주술사 반즈. 이 반즈도 괜찮아 보이는 게 썬더블러프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썬더블러프까지 내서 평등을 뺄 거였으면 전통의 야수정령을 썼을 것이고 예. 오히려 반즈에서 나오는 하수인이 썬더블러프가 또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보고 나서 확인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이 두 개로는 확실하게 정리가 되니까 정리를 하고 가는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반지를 내면 예, 좀 아쉬운 게 토템 걸레. 그러니까 여기서 썬더블러프가 나왔으면 그렇죠, 맞아요. 그 트록을 주지 않아도 됐어요. 트록은 3체력이었기 때문에 그냥 천벌의 토템 주면서 교환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좀 순서가 아쉬웠네요. 자, 그래서 코도를 살짝 바라봤는데요. 신성화 그리고 코도로 깔끔하게 필드 반지 한 마리만 남게 됩니다. 이제 라그나로스 나갈 때가 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나갈 만 계속 불정으로 맞춰가나요?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라그나로스 타이밍이 예.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토템도 한 마리 깔리고요. 사수를 아껴주는 플레이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저런 식으로 어떻게 할까? 갑자기 라그나로스 쪽으로 좀 다시 손이 가네요. 예, 이럴 때 이제 라그나로스로 한번 이득 보기 시작하면서 네. 상대한테 평등을 유도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그렇죠. 자, 여기서 한번 코드를 잡아주는 게 그래도 좋았을 텐데 결과는 저거는 사실 여기서 뭐 울다만이 없고 그냥 광평이 있으니까요. 예. 뭐 티리온 가나요? 티리온 가면 술사는 지금 이제 굉장히 웃을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예, 사술 이때 위에서 잘 아껴놨고 지금 티리온의 파멸의 예언자를 생각하나요? 티리온 네. 파멸의 예언자. 근데 그래도 사술, 범폭, 두 번 써도 돼요. 그렇죠. 예, 이 경우에는 다 털어도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술의 번개 폭풍 두 번 사용하게 되면 최소 데미지가 떠도 예, 최소 데미지가 떠도 일단 파멸의 예언자까지는 반주로 잡아줄 수가 있고 코도는 잡혀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아이로바스 선수가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기사가 일단 손패가 말라버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메아리 하수인으로는 이득 볼 수 있는 부분을 다 커트에 가고 있고 자, 역시나 사술 예. 그리고 번개 폭풍 준비되어 있죠. 예, 이제 이 이후에는 번개 폭풍
풍이 큰 의미가 없어요. 느조스로 나올 수 있는 하신들 거의 다 잘라줬기 때문에. 예. 자, 여기서 데미지 한번 볼까요? 지금 파멸의 연자 일단 확정적으로 잡는 게 중요하죠. 3데미지. 자, 여기서 그렇다면 코도를 잡고 안 잡고가 조금 관건일 수는 있죠. 아, 이 데미지로 조금 아쉽네요. 예. 자, 그래서 코도를 잡을지 본체를 때릴지 본체로 갑니다. 예. 이러면 또 무서운 게 아하. 다음 턴에 불의 정령 그냥 본체에 쏴버리고 한 번 노릴 수도 있어서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평등 두 장이니까 한 장 사용하는 모습이죠. 그렇죠. 평등으로 상대방의 라그나로스에 교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방법밖에는 답이 안 보이죠. 예, 일단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자, 6만화이기 때문에 그러면 트로그의 야수정령 영웅 능력으로 가면서 예, 네. 계속 또 필드 압박 넣어주면 되거든요. 개체수가 중요해요, 술사는 지금. 예, 불의 정령은 결국 나중에는 3데미지 피니쉬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 대로 만약 개체수를 깔아서 예. 광평이라든지 아니면 평등 신성화를 뺐을 때 상대방이 또 큰 하수인을 못 내잖아요. 예. 예. 그런 점도 있을 텐데 일단 불의 정령을 좀 먼저 사용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나온 카드는 겸손. 그러면 또 겸손으로 한번 우회 갈 수도 있는데 예. 예. 아, 필드 데미지가 4데미지. 4데미지. 그럼 번개와 사이나 두 번째 불의 정령. 예, 충분히 나올만 하거든요. 아, 트로그. 지금 손에서 트로그가 너무 놀고 있어요. 예. 예. 이게 불정 같은 즉발디를 좀 아껴주기보다는 저렇게 필드 위에 나갔을 때 상대한테 부담이 되는 하수인들을 계속 깔아줘서 상대로 하여금 그 카드를 빼내야 되는데. 트로그 야정을 안 할 만한 이유는 광기 신성화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신성화도 아까 앞에서 하나 빠진 상황이라 이거는 기사한테 시간을 너무 주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금단의 치유술도 예. 찾았어요. 지금 평등 광기 금단의 치유술로 정리하겠다. 예. 좋습니다. 깔끔하죠. 근데 이러면 이제 평등 다 빠졌으니까 여기서 할 것이냐인데 예. 또 신성화 생각하면 광기 무서워서 못 하거든요. 어, 훈서차. 이러면 아, 해야죠. 이제 이러면 무조건 해야죠. 예. 이러면 트로그 야정에 혼소차 써서 광기까지 정리하고. 아, 예. 이건 야정을 좀 나중에 쓰겠다는 거네요. 평등이 빠졌으니까. 네. 썬더블로프, 혼소차, 트로그로 가고, 야수정령, 다음 턴에 트로그 두 개 버프 주면서, 예. 폭발적인 딜을 넣겠다. 자, 트로그. 아, 아닌가요? 다시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 같네요. 썬더볼프의 손이 갔다가 네. 혼돈의 소용돌이 차원까지 사용합니다. 방패병. 자, 사생 나이트가 나왔는데요. 이 느조스에서 이제 감염된 타겟밖에 나올 게 없어서 그렇죠. 답답하죠, 기사 입장에서는. 지금 실버문 차원문 정도밖에 없는데 네. 사용해야겠죠. 가져와서 예, 사용해줘야죠. 여기서 파멸의 연자라도 나와서 뭐 칠드 데미지 흡수하고 아하. 줘야 되는데 여명해. 그러면 자 그냥 영웅 능력만 누르고 상대 본체를 가격한다. 예, 토템이 쌓이게 되면 지금 도발은 3개나 있기 때문에 상대가 야수정령이랑 방패병 뚫어놓으면 빈칸이 생기니까 필드 위에 쌓아놓은 토템으로 다음 턴에 딜을 넣어준다.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굳이 여기서 지금 미리 잡는 거 이거는 예, 영웅 능력 쓰기 위해서인데 그렇죠. 자, 이러면 불타임 토템 공격력 3이 되고요. 계속해서 그냥 누적 데미지 넣어두겠다는 판단이네요. 자, 여기서는 어떤 카드를 뽑아야 될지 글쎄요. 신성화? 지금이라도? 아하. 또 신성문 차오면 이게 힐이 최대라서 이걸 뽑는 건데 의미가 예. 없어요. 도발이라도 기대를 해보는 걸까요? 도발이라도 나와라 라면서 사용을 할 텐데 나노카드 볼까요? 아하, 토마뇨.
예. 안 되죠. 자, 이러면 아이러브하스 선수가 역시나 미드레인 기술사. 아, 굉장히 강력합니다. 느조츠 기사를 잡고서 승리를 따는 게 돼요.